여러분, 아하! 벌써 봄이 지나가고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네요. 여름이 다가오면 냉방기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에 대한 관심도 저절로 높아지는데요. 우리의 생활 공간을 책임지는 건축 분야에서도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여 년간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고 그동안 환경 분야도 경제 개발의 도구로만 인식되었었죠. 그러나 지금은 환경을 보호하며 공존해야 할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건축에서의 환경하면 주택을 빼어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 주택의 에너지 사용량 중 난방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0%가 넘기 때문이죠.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과 환경 관련 기술이 개발되면서 탄소 발생량을 0에 가깝게 줄이는 주거 형태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액티브 하우스와 패시브 하우스가 있습니다.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환경을 생각한 집의 방식 아키베어 TV에서 알아봅시다. 먼저 액티브 하우스는 활동적인, 능동적인 이라는 뜻을 가진 친환경 주택으로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집입니다. 혹시 주택 건물에 이런 게 붙어 있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집은 액티브 하우스에 속합니다. 액티브 하우스는 집에서 사용될 전기와 같은 에너지를 만드는 데에 외부 에너지로 자연을 적극 활용합니다. 대표적으로 태양의 열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태양광 발전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통 건물 지붕이나 마당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해서 태양의 열 에너지를 난방과 온수를 만드는 데에 활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외에 풍력과 지열 발전을 추가적으로 함께 활용합니다. 액티브 하우스는 이렇게 일반 건물에 비해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니 에너지 자립도도 높고 환경에 유해한 탄소 배출은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지는 것이지요. 액티브 하우스에 이어 두 번째로 패시브 하우스는 수동적인, 소극적인 이란 뜻을 가진 친환경 주택입니다.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액티브 하우스와는 다르게 패시브 하우스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집안의 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해서 실내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주택입니다. 수동적인 집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집을 보온병에 비유해 볼게요.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담았을 때 최대한 온기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듯이 패시브 하우스도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게 해서 에너지 낭비를 줄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의 기본 원리는 해가 비출 때 가능한 한 많은 빛을 받아들여 집을 데우고 그 열을 가능한 한 적게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햇볕이 잘 드는 남향으로 지어서 남쪽에 크고 작은 창을 많이 내고 단열을 위해 3중 구조로 사이에 가스 충전이 된 로이 유리창을 쓰는 것은 물론 건물 곳곳에 단열재를 충분히 사용합니다. 이렇게 지어진 집은 추운 겨울 밖이 무려 영하 10도일 때도 실내 온도는 17도 정도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집 내부에서 쓰이는 에너지도 보통 주택에서 쓰는 난방 에너지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해요. 패시브 하우스는 1991년 독일에서 처음 등장해서 이후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현재 독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패시브 하우스가 있는데요. 2017년에 완공된 독일의 주상복합단지 하이델베르크 빌리지입니다. 총 216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이곳은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특별히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아도 다른 건축물들보다 무려 95%나 에너지를 덜 쓰고 있다고 해요. 단열재나 환기시설, 조명시설에 사용될 에너지에 대한 충분한 환경 시스템을 고민을 토대로 효율적으로 설계해서 아예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한 거죠. 건물 겉면에는 얇은 벽을 붙여서 식물이 자라나게 하는 방법으로 여름에는 햇빛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건물의 열기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고온 건조한 한여름 건물 옥상 표면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옥상 정원을 설치하였습니다. 옥상 정원을 설치하면 한여름 최대 온도가 80도에서 32도 정도로 내려갑니다. 감소한 만큼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덤.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따라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액티브하우스와 패시브하우스 두 가지 종류의 주택을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두 주택의 장점을 모두 합친 하이브리드 솔라 하우스도 있답니다. 이제는 건축하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친환경, 그리고 미래의 지구를 생각하는 친환경 주택. 이번 영상도 재미있으셨나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키베어 TV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